저는요, 기도하면서 거의 99% 방언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말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피예요.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라면은요, 그 성도 예수의 피가 부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예수의 피, 뭐또 교회를, 또 예수의 피가 부어져야 예수의 피. 그래서 방언으로 거의 기도하는데 우리말로 하는 기도가 몇 마디 있는데 그몇 마디 중에 하나가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예수의 피.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 그냥 길을 걸어가도 예수의 피. 이번에 중풍 환자에게 제가 그랬어요. 걸어 다닐 때 그냥 걷지 마세요. 마스크 썼으니까 누가 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걸을 때도 운동할 때도 예수의 피 하고 걸으세요. 제가 그거 가르쳤어요. 예수의 피 하고 걸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빨리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도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직장도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예전에요, 전남 여수 있잖아요. 여수에서 배를 타고 어딜 들어가는지 하여튼 여수에서 배를 타고 8시간을 들어간대요. 저는 상상이 좀안 되는데. 배를 타고 한 8시간을 들어가는 어떤 그 섬에 그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사모님, 저는 여수에서 배를 타고 8시간을 들어간 어떤 섬에 있다는 거예요. 섬에 있는데 이 사모님이, 목사님이 그 외딴 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에 몇 가정이 사는데 그몇 가정 때문에 그 섬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섬에서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하시는데 이분이요, 사방이 바다잖아요. 사방이 바다니까 사모님이 여러 가지 질병이 왔는데 하여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이에요. 병투성인데 이 몸에 온 병보다 이 마음의 병, 우울증이 와가지고 사모님이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화가 와가지고, 사모님, 제가 여기서 막 8년인가 또 오래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전신에도 몸에 질병이 있는데 매 마음의 우울증, 매일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겠대요, 서울로. 그래서 제가 금원대에서 어떻게 찾아오시겠냐고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 전화로요, 제가 기도를 해 드렸어요. 전화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 드리는데 주님이요, 뭐라 그러시냐면, 따라하세요.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많이 뿌려진 교회가 큰 교회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 통하고 나가지고요, 그게 너무 귀해가지고 적었다니까요. 주님이 건물이 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작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의 피가 많이 뿌려진 교회가 큰 교회고, 예수의 피가 적게 뿌려진 교회가 적은 교회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적고 제 책에 그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전화를 두번 받은 것도 아니야. 그날 한 번, 제가 이제 예언사역으로 막 기도를 해드리고, 치유 기도를 막 해드렸는데, 이분이요, 한번 기도받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마음의 우울증까지 한번 기도 다 나신 거예요. 다 나가지고 내가 오지 말라고 전화로 기도해 드렸는데 이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먼 곳에서 저희 교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나가서 그분이 간증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이제 역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셔야 돼요. 예수의 피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 교회가 성결해지고, 가정이 성결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